쌀그 모욕의 특수상의 특수절도 반사님! 저희 아이가 심성은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아버님! 심성이 착한 아이가 야간에 휴대폰 매장 들어가 휴대폰을 훔칩니까? 그게요 반사님! 저희 딸은요! 반사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지연아,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반사님! 근데 저 진짜 이번에 열심히 살 거예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빠 미안해! 나 이제 진짜 열심히 살게! 그래! 아빠도 미안해! 아빠가 너에게 너무 관심이 없었나봐! 이리 와 딸! 아빠! 아빠 죄송해요! 저 진짜 반성하고 있으니 변할게요! 지연이 너 더 이상 아빠 속 썩이면 안 돼! 알았어? 네! 판사님!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10호 처분합니다! 10호요? 판사님! 10호면 가장 강력한 처분 아닙니까? 나 소년원 가기 싫어! 안 돼! 지연이는 이번 재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러면서 또 믿어주라고요? 안 돼요! 더 이상 못 믿습니다! 따라오시죠. 아빠! 나 가기 싫은데! 딸! 판사님 한 번만 선처해주세요! 제가 우리 지연이 교육 잘 시킬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선처하면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와 상처들은 누가 달래줍니까? 안 됩니다! 제값 치르세요! 판사님! 안 됩니다! 판사님! 판사님! 엄마 왔다. 저녁 차려놓은 거 먹었니? 아니, 햄버거 사 먹었어. 야, 기껏 밥 차려놨구만. 뭔 햄버거를 먹었어? 햄버거 급 땡겨서 3세트 해치웠지. 아휴, 저거 아빠 타줘야겠네. 아, 맞다.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 왔다? 그래, 친하게 지내. 아휴, 빨래 냄새나네. 근데 걔 레알 극혐이야. 걔도 널 그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진짜 극혐이라니까. 강존원애란 말이야. 뭐? 강존? 이제라도 착실히 살겠지. 한번 지켜봐. 엄마 내 걱정도 안 돼? 햄버거 3개 해치우는 너 걱정 안 돼. 엄마 그런 애들 벌주는 소년부 판사잖아. 맨날 봐서 얼마나 이상한 애들인지 알 거 아니야. 내가 신이냐 벌주게? 엄마는 그런 애들 교화할 수 있게 판결을 내리는 거지. 교화는 무슨, 그런 애들이 퍽이나 바뀌겠다. 교화되는 애들 많아.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아 몰라 몰라, 강전은 애를 누가 좋아해? 엄마 말하는데 말 끊고 어디 가.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하연이가. 네? 혜연이가요? 여보, 혜연이 선생님한테 전화와서 지금 학교 있네. 어? 어머! 경찰까지 와버렸어! 무슨 일인데? 진정하고 말을 해! 우리 하연이 패탈나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한데 지금! 뭐? 아 깜짝아! 경찰차 거리길래 무슨 사고 친 줄 알았네! 그건 학교에 경찰차가 왔길래 한 소리고! 너 뭐하니? 급식에 파스타를 치던 어떻게 참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딱 구하러 왔구나 엄마. 아니 다시 버리게. 수업마저 듣고 와. 어메 빨리 병원으로 차 태워줘. 아주 그냥 병원 말고 비만 클리닉을 가버릴라. 뭐 이리 무거워? 부모님의 어깨는 항상 무거운 바. 어? 무슨 학교에 경찰이 나왔냐? 무슨 일 있었어? 아 어제 말한 그 강전, 걔 때문에. 뭐? 걔가 왜? 같은 반애랑 싸우다가 선생님이 말리니까 선생님이랑 싸운 거 있지? 근데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창문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어. 경찰 오고 겨우 끝났다니까? 봐, 내 말 맞지? 교화는 무슨, 쟤 그냥 자퇴한다고 선언했어. 저 문신 봐, 저게 정상이야? 고등학생 때 문신했는데 그걸 냅두는 부모도 진짜 이해가 안 돼. 성진아! 어? 어? 우리 애가 미성년자인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어떡해? 니들이 그러고도 시민 지키는 경찰이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너 꿈이 나랑 똑같은 판사라며? 가난한 집안에서 판사 나온 게 가능하냐? 일진이 판사 되는 건 가능한 거 같니? 아우 한 번에 앉으려 그래 대대지 마! 얘들아 정인이가 나 이기고 판사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볼래? 아쉽게도 너 판사 못 될 것 같아. 난 우리 아빠가 판사라 백으로 쉽게 들어갈 것 같은데. 판사를 백으로 된다는 내 없는 발언하는 것부터 판사 못 될 것 같은데. 야, 너 뭐 믿고 설쳐? 너 못 해? 너 입에서 똥 내놔. 야!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엄마, 멈춰서 뭐해? 미안. 가자. 판사님, 이번 배정받은 사건들이 좀 많네요. 오늘부터 판사 때려치겠습니다. 에이, 판사님 노참. 이번에 한우 주신 거 진짜 잘 먹었습니다. 그거 택배 잘못 갔나 본데 토해내세요. 아, 진짜 판사님! 장난이에요. 이번에 살펴볼 게 많네요. 어? 김판, 잠깐 내 방으로 좀 오지.
알지? 우리 국민 판사님이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판사님, 판사의 정석 김정석 판사님. 아이고 띄워주기는. 은퇴해서 판사도 아닌데 뭐. 만남에서 영광입니다 판사님. 쓰신 자서전 정말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그래 김판, 이번에 자네가 배정받은 재판에 내 손자놈. 원래 원칙을 중요시 여겨야 판사로서 중도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담당 판사인 제가 피고인의 할아버지를 만나는 건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가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사건 번호 2023 고단 123호 피고인 김성준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님, 성준이 쪽으로 와서 옆에 같이 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판사님. 새벽에 음식점 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현금을 훔쳤던데 왜 그랬니 성준아? 여기 아줌마 아들이 제가 아는 애인데 요즘 갑자기 변호사 한다고 깝치길래 장난 좀 쳐준 거예요. 너 친구는 변호사 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니? 아, 가난한 부모 밑에서 변호사 된다는 게 레알 말도 안 되잖아요. 판사님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너 꿈이 나랑 똑같은 판사라며? 가난한 집안에서 판사 나온 게 가능하냐? 어머니, 성준이가 법정에서 이런 소리 할 정도로 삐뚤어졌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원래 우리 아이가 집에서 정말 착하고 천사거든요. 천사라뇨? 천사라기엔 과거 세 번이나 재판에 섰던데 어느 천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소년 재판에 섭니까? 천사 다 죽었습니까? 아직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가 나쁘고 그런 건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판사님. 어머니가 그따위 마음가짐이니 자식이 이렇게 쓰레기 일진 놀이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성준이는 일진입니다. 어머니도 성준이처럼 학창시절 때 쓰레기 일진이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재판을 위해 따로 조사를 해보니 강제전학도 세 번 갔더라고요. 이전에 받았던 처분들이 약해 계속해서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판단하여 10호 처분하겠습니다. 10호면 소년은 2년이잖아. 이리 오시죠. 안돼요. 잠시만요 판사님. 판사님, 재판 종료되었으므로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판사님 잠시만요. 어? 판사님, 우리 아들 소년은 갈 정도로 아니었어요 판사님. 그건 판사인 제가 판단하는 거고요 어머니. 각오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재판을 빨리 끝내? 이거 완전 대충 아니야. 야, 너 우리 아빠가 누구지 알아? 잘 알고 말고요. 안 그래도 저한테 손자 잘 봐달라고 부정 촉탁하러 왔던데 과거에도 당신 아들 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건지 아닌지 다 파헤치고 공론화 시켜드릴까요? 대선배 판사를 의심을 해? 당신 그러면 판사 인생만 힘들어! 어차피 출세 욕구가 없어서요. 근데 나 기억 못하나 보네. 이건 판사가 아닌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아들 교육 잘 시켜. 저 따구로 크다간 대학보다 감옥을 더 빨리 가겠다. 너 설마 김정연이니? 이제 알았니? 근데 판사 된다는 나 무시하면서 너가 판사 된다더니 나 판사 되고 너 못 되고 오히려 범죄자를 키워냈네? 잘한다. 그거 판결한 판사 찾아와서 재판 번복하라고 애마냥 징징징징징. 네 인생은 실패했구나. 깝치지 마! 내 성격 잊었어? 나 싸울 거고 불투죄였어! 예, 다 커가지고 교양 없이 그게 뭐니? 정신 연령이 아직도 일찍 고딩 시절이네. 근데 그거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 일찍 놀이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섭고 가스러웠는데? 난 간다. 소년원 간 아들 교육 잘 시키자. 이야!